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6살 때에 처음 참선을 배우게 된 인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제가 불면증과 두통을 앓고 있는 시험 준비하는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는데요. 제가 절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고시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계신 도인 스님이 저를 보고 머리 아프고 불면증 있는 거를 알아맞추시고는 저에게 참선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때 당시 배운 참선은 달마 대사께서 이 맨백 동굴 속에서 맨백 참선하시던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그 생식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 선식 또 죽도 드시고 주로 선식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참선을 배우면서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기를 모으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3개월 만에 사실은 이 불면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두통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단전에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강한 내공을 경험하고 온몸이 진동하면서 불같이 뜨겁고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눈밭에 나가서 눈 위에 앉아서 있으면 엉덩이에 금세 눈이 녹고 추위도 모르면서 제가 한겨울을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고시생들이 절에 들어가서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암자마다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암자에는 제 혼자만 그해 1985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월 1일날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제가 참 완전히 이 몸이 바뀌어가지고 의사도 못 고치는 제 두통을 제가 스스로 이 참선을 배우고 또 호흡법도 배우고 달마대사의 이 호흡을 통해서 기를 모으는 것을 배우면서 이 내공의 기운이 온몸에 넘치자 불면증도 사라지고 두통도 머리 아픈 증세가 평소에 공부를 좀 하거나 책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 쓰니까 머리가 간간이 아프고 했는데요. 그 증세도 3개월 만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주천, 대주천 해서 온몸에 기혈갱락이 다 통하면서 정말로 사람이 바뀌었죠. 평소에 골골하던 수험생이 이렇게 참 참선을 배우고 난 뒤에 제가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 후두신경통이라 하는 두통 증세를 완전히 없앴고 또 불면증도 없어지고 약을 먹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으로 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참선을 무엇보다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건강해졌다.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